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우리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다! 나는 당연히 응심이 냠냠이와 함께 학예회에 나갔다! 학예회 최고 스타! 얘들아, 우리 학예회 때 뭐하지? 학예회 나가자고? 난 좀 부끄러운데. 부끄럽긴, 그게 나 학교 다니는 재미고 추억인데. 아, 애들한테 인기 짱일 게 뭐가 있을까? 글쎄. 걸그룹 댄스 어때? 걸그룹 댄스? 그래, 다들 우리 셋 보고 걸그룹 같다고 하잖아. 어? 누가? 언제? 난 그런 말 처음 듣는데. 아, 어떤 애들이 그랬어. 암튼 우리가 걸그룹 댄스하면 반응이 엄청 날 거야. 정말? 생각만 해도 떨린다. 우리 이름도 정할까? 반지와 친구들! 어때? 네? 아, 좋다고? 아니, 넵 어떠냐고. 냠냠이의 N, 응심이의 E, 반지의 B, 합해서 NEB 넵! 오, 응심이 천재. 그래, 귀에도 쏙 들어오고. 넵, 맘에 드나요? 넵! 우리는 넵이에요. 자자,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연습하자고. 좋아! 근데 꼭 이렇게 숨어서 연습을 해야 해? 다른 애들 모르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맞아, 누가 우리 딸하면 어떡해? 그래, 분명히 딴 애들은 훌라후프 돌리기나 리코더 불기 같은 평범한 거 할 거야. 그러니 몰래 연습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주자. 좋아! 우리 학예회 최고의 스타가 되자! 평소에 걸그룹 댄스를 동영상으로 엄청 봤거든. 영상 플레이할까? 그게 뭐야? 진짜 뻣뻣하네. 그럼 응심이 넌 유연하냐? 당연하지, 난 엄청 유연해. 잘 봐. 우리 할머니 같아. 그러게, 응심아 병원 가봐. 우리는 안 되는 건가? 아니야!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랬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닌가? 어머니가 두 명이겠지 뭘! 그게 아니라! 아무튼 더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동영상 보면서 열심히! 왜 안 나오지? 인터넷이 안 터지네? 뭐야! 아깐 됐었는데! 안 돼! 뭐야! 그럼 연습 못하겠네! 동작 아는데. 정말? 냠냠이 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아까 동영상 보니까 외웠는데. 한번 보고. 에이 설마. 그냥 본대로 해볼게. 됐다. 선생님, 저희에게도 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래? 클릭. 우리 연습 정말 많이 했다, 그치? 학예회 스타는 우리 넵. 얘들아, 너는 학예회 때 뭐 할 거야? 우리는 그냥 아직 못 정했어. 그래? 꼬솜이 넌 뭐 할 건데? 훌라후프 돌리기, 리코더 연주 뭐 그런 평범한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된 거야? 꼬솜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아지랑 고양이가 하는 거야. 뭐야, 전혀 평범한 게 아니잖아. 그러게. 어떡해, 꼬솜이네 강아지랑 고양이들에 비하면 우리 완전 평범한데. 한 명쯤 우리보다 잘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맞아, 우리 걸그룹 댄스도 엄청 인기 많을 거야. 니들 걸그룹 댄스 아니야? 아니야, 절대 걸그룹 댄스 안 하거든. 그래,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래?
하긴 걸그룹 댄스는 너무 평범하지. 뭐? 평범하다고? 왕뺀돌, 너 뭐 대단한 거라도 준비했냐? 난 훌라후프 돌리기와 리코더 불기를 네? 하면서 후지춤과 반격기기까지 동시에 4단 컴바!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해? 진짜다! 어때? 어머, 별거 아니네. 그러게. 니들 웃긴데 참는 거지? 나도 안 웃기고. 야, 웃으면 어떡해? 이런, 웃어버렸다. 뺀돌이까지 잘할 줄이야. 우리가 하계회를 너무 쉽게 봤어. 어? 다들 저렇게 열심히 하계회 준비를 하는데. 이? 애들 모두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애들뿐이 아니야. 곱단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계회 때 선생님도 특별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선생님도요? 네, 별건 아니지만. 헛! 저게 별거 아니라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그러게. 하계회에 관심도 준비도 없는 건 저기 저 세 명뿐인 것 같다. 그거 새로 나왔어? 어, 맛있어. 아, 우리 호영이다. 우리 호영이랑 놀아야지. 가긴 어딜 가. 하계회 대책 세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걸그룹 말고 다른 걸 해볼까? 어떤 거? 뽀삐는 뭐 잘하는 거 없나? 우리 뽀삐? 그래, 훌라후프를 한다든지. 글쎄, 우리 뽀삐는 그런 거 못하는데. 뽀삐는 평범한 강아지라. 아님, 우리 옛날에 했던 차력 어때? 이번엔 우리 차례! 아뇨! 창피하게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다른 학교 남자애들까지 와서 다 볼 텐데. 그런가? 할 수 없어. 원래 하려고 했던 걸그룹 댄스를 더 열심히 연습해서 완벽해지는 수밖에. 그래? 파이팅! 너무 열심히 연습했더니. 근데 반지 키 커진 것 같아. 발바닥에 굳은 살 배겨서 그래. 야, 키 커졌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 그럼. 조금 모자란 실력은 미모로 채우지 마. 옷이랑 분장도 진짜 걸그룹처럼 꾸미고. 진짜 걸그룹처럼. 와, 기대된다. 파이팅! 넷, 준비 완료. 어, 드디어 하계회 날이구나. 얘들아, 준비됐지? 얘들아, 우리 어때? 진짜 멋있대. 너희 진짜 걸그룹 같아. 정말? 걸그룹은 무슨? 왜, 빵사로보다 더 걸그룹 같은데. 뭐야? 역시 우린 하계회 최고의 스타. 우리보다 더 예쁜 애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근데 이 빛은 뭐지? 이것은 미소년들이 등장할 때 비춰오는 후광인데. 미소년이 아니라 미소녀들 같은데? 미소녀? 와, 뭐야? 호영이! 태풍이! 호심이잖아! 나 여장했다! 호영이와 태풍이는 그렇다 치고 공심이 원래 여잔데도 여장한 느낌이야! 오마이갓, 진짜 예쁘다! 어떻게 너희들이 같이 하게 된 거야? 하계회 때 준비 안 한 사람이 우리 셋밖에 없길래.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그냥 여장했어. 잘하는 게 없긴 얼굴이 잘하고 있잖아. 역시 내 남친. 랄랄랄라 랄랄랄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쟤들이 등장하니 우리가 너무 초라해진다. 유일하게 하계회에 관심 없는 세 명인 줄 알았는데 강력한 등장.
망했다! 여러분, 걸그룹 넵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넵이에요! 안 되겠다! 야, 뭐 하는 거야? 아, 뭐 딴 학교 남학생들도 별로 아는 것 같고 어차피 1등 하긴 틀린 것 같은데 그냥 신나게 놀자! 그래! 쟤들 좀 봐! 진짜 웃긴다! 갑자기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 그러게! 프리쇼를 준비했어. 내가 새로 개발한 프리법인데. 엄마니 밤매험 꽁스꽁스 중얼중얼. 와, 이거 최면쇼인가 봐. 준비한 걸 열심히 했고 우린 모두 즐거웠다. 이번 학예회 인기상은 넵입니다. 우리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학예회 최고의 스타가 되겠다는 욕심을 버린 우리는 인기상을 탔다. 진짜 즐거운 학예회였다. 엄마 몰래 치킨을 시켜 먹었다. 그런데 세상이 맙소사! 치킨이! 치킨집 미소년! 다녀오세요! 영심이는 학습지 다 풀어놓고 응심이는 숙제 끝내놔. 네! 만세! 잘했다! 언니, 어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래! 라면 하면 이 비아능심 아니겠니? 라면 안 돼! 밥 먹어! 이제 완전히 가셨어. 맛난 거 시켜 먹을까? 치킨 시켜 먹지 마. 어디서 나는 소리야? 여기서. 냄비 안에 국이 있으니까 데워 먹고 설거지 바로 해놓고. 진짜 무서웠다. 반지가 빌려준 건데 저런 무서운 기능이 있는 줄 몰랐네. 우리 이걸로 M&M 오빠 노래 듣자. 그래. M&M 노래 틀어줘. 찬유 오빠. 야, 찬유는 내 건데 왜 네가 좋아해? 내 거가 어딨어? 넌 원래 박스타 팬이었잖아. 왜 자꾸 나 따라하냐? 내가 언제? 나는 M&M 노래가 좋아서 좋아하는 건데. 으휴, 이 따라쟁이. 너 때문에 스트레스 쌓인다. 스트레스를 풀려면 풀려면 맹풀치킨! 치킨값은 언니가.
한 번만 봐줬던 우가 우가 언니짱 우가 우가 언니짱 우가 우가 언니짱 내가 돈 내니까 네가 시켜 여기 777-7번지 짱짱 엄청 매운 불치킨 한 마리요 콜라는 살찌니까 제로 콜라로 야 언니가 맛있으면 뭐랬어? 영 칼로리! 콜라는 다이어트 말고 그냥 콜라로요 야! 언니랑 놀면서 TV 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치 그치 엄마 있었음 이렇게 거실에 누워 TV도 볼 수 없어 맞아 맞아 응심! 영심! 삼매구름! 치킨입니다 네! 우야 치킨 받아와 언니 나 지금 꼬리 엉망이라 언니가 좀 받아와라 꼬리 뭔 상관이야 하긴 네가 좀 꼬리 말이 아니긴 해 치킨 배달 왔습니다. 언니, 뭐가 이렇게 화내? 13,000원입니다. 아, 미소년! 치킨값 여기 있사옵니다. 콜라는... 어쩌죠? 깜빡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깜빡해서... 괜찮아요. 그냥 콜라 안 먹을 때... 네, 네. 감사합니다. 먼 길 잘 살펴가세요. 짜증나, 대박! 근데 언니 괜찮아? 아까 언니 꼬리. 안 돼, 너무 추워. 하지만 너무 늦었어. 추하다의 뜻은 옷차림이나 언행 따위가 지저분하고 더럽다 외모 따위가 못생겨서 흉하게 보이다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나 그 오빠 팬될래 뭔 소리야 내가 먼저 좋아하는데 또 나 따라하네 M&M도 내가 좋아하니까 좋다고 하고 말이야 그건 그거고 저 오빠는 내가 찜콤 안 돼 정 그럼 대결해서 정하자 그러자 벌써? 다 찍은 거 아니야? 야, 100점이다! 언니는 50점! 내가 이겼다! 그런 게 어딨어! 나한테 너무 불리해! 뭐가? 네 문제집이잖아! 그럼 네가 유리하지! 어? 그런가? 그럼 언니 문제집으로 다시 대결해! 됐고! 이 대결 무효일세! 치킨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까 또 시켰지롱! 어쨌든 이겼으니까 내가 나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라라라라. 다시 대결해. 이번엔 다른 걸로. 림보 대결이다. 어때? 제법인데. 하지만 날 이기려면 멀었어. 헐. 실패! 다음에도 내가 나간다! 치킨집이죠? 여기 방금 시킨 777-7번지인데요 아, 또 시켜? 엄청난 게 매운 불치킨 한 마리 더요? 네? 안 돼! 이대로 영심이만 치킨을 받게 할 순 없어! SOS! 우정의 힘이야! 어? 보자. 어? 그런 게 어딨어? 대신 뭐로 대결할지는 영심이 네가 정하게 해줄게 좋아 그럼 다음 대결은 춤으로 하자 춤? 그래 손신발 치킨 왔습니다 나도 치킨! 재밌을걸 언제야 그건 우와 짱 맛있어 언제야 그건 얘들아 치킨 배달아 줘 짱 맛있어 네가 받으면 어떡해 안지 언니 미워 그 오빠가 그렇게 잘생겼어?
것이야. 뭔가 빛이 반했지? 금반지! 어쩔 수 없다. 돼지저금통을 깨자. 이번이 마지막 대결이야. 자, 응신이 영신전의 댄스 대결을 이기겠습니다. 댄스 동영상을 찍어 올려 추천과 댓글을 많이 받으면 이깁니다. 이기는 사람은 다음 치킨 배달이 오면 받아올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치킨집 오빠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영신이의 댄스! 음악방송 감독 금반지가 촬영하겠습니다. 그새 장래 희망이 또 바뀌었군. 나는 춤신 춤왕 댄싱 퀸. 됐어. 벌써야? 이제 우리 차례다. 뭐야, 백댄스 해주는 게 어딨어? 우리의 우정을 방해하지 마. 맞아, 우리는 영원한 삼총사. 아니, 얘는 무슨 너튜브에서 사냐? 내건? 내건? 그래도 무플보단 뺀돌이 악플이 낫다. 777-7번지고요 후라이드반 양념반이야. 만나겠다. 치킨이 배달하는 시간까지 더 많은 조회수와 댓글을 받은 적이 이깁니다. 치킨 배달 왔어요. 0이야. 조회수 3, 댓글 하나. 안돼. 이겼다. 언니가 숨겨둔 성적표 사진! 야! 빨리! 폰 이리 안 내! 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언니 성적표 사진은 엄마에게 보내진다! 안 돼! 영심아! 그러면 안 돼! 응심이는 이번 시험 엄청 못 봤어! 맞아! 완전 폭망이야! 만약 잘못 눌러서 우리 반 단체 톡방이라도 잘못 올리면 큰일이라고! 엄마는 물론 언니 단체 톡방에도 올린다! 안 돼! 언니를 당하기 싫으면 치킨은 내가 받는다! 네가 그걸 뿌리는 순간 나도 이 학습지를 없애버릴 거야! 안 돼! 학습지 안 풀면 엄마한테 혼나! 야, 동생 학습지 뺏는 건 너무 심하다. 누가 내 거 좀 뺏어줬으면. 얘들아, 배달! 그래, 학습지야 사라진 땡이지만 이 성적표는 과연 그럴까? 응심아, 치킨! 야, 변형신! 나 보낸다! 낸다! 우리 찢어봐! 그냥 우리가 받을까? 내가 좁다. 치킨 왔습니다. 양념반 후라이드반 12,500원입니다. 네! 이놈 감사합니다. 저기요! 네? 치킨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걔한테 속지 마요. 영심이가 지금은 좀 공부를 잘할지 몰라도 7살 때까지 입으로 옷을 뺐대요. 으이씨, 그걸 말하면 어떡해. 언니는요, 성적표도 막 숨기고요, 이모가준 용돈도 엄마한테 숨기고, 그걸 언니랑 오빠도 굿즈 샀대요. 그것도 막 똑같은 지역 10개씩 샀대요. 걔는 엄마 몰래 불량식품 사먹고요. 얘는 학원도 다 빠지고 뮤직나라 공개방송 보러 갔어요. 제가 더 나빠요. 아, 참, 쿠폰 하루에 네 번이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아주세요. 니들 밥 먹으라니까 치킨을 시켜먹어. 불량식품 사먹고 용돈으로 굿즈 사고 학원에 빠졌다고? 자자, 엄마, 진정하시고요. 그게 싫으냐? 성적표는 언제 받은 거야? 너 그새 보냈냐? 모르고 놀라버렸나 봐. 영심이 너! 이거 봐, 이놈들아! 그렇게 응심이 자매는 엄마한테 엄청 혼이 났고 치킨집 오빠도 알바를 그만둬서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응심이 자매는 피자 배달 왔습니다. 우와, 미소녀. 여전히 대결 중이다.